아직 어떤 방향, 여러 가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방향냐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방향마저도 사람 특정인 인물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향마저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해설을 내놓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방향마저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가셔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결정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결정을 제일 어렵게, 대통령님의 결정, 결단이랄까를 제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아마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총리 인선에 있어서? 총리 인선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먼저 언론 보도에는 뭐 두 분으로 압축이 됐고 뭐 대개 내일이면 또 발표하실 것이다. 이래서 아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마음에 이제 결정이 되시지 않았을까 지금 같으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갔다가면 쏙을 뻔했습니다. 그거 대답 드리면 역시 그 제가 앞에 말한 거하고 모습이 되니까. 그렇죠. 무엇이 제일 어려우냐가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예, 뭐 내일쯤 뭐 하여튼 발표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예. 있더군요. 예, 심사숙고 해주셔서 예. 우리 네, 국민들께서 정말 표정이 좀 온화해지고 살림살이가 편할 수 있는 그런 국정운영 하실 분으로 잘 선택해 주시길 예. 바라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통령님께 여러분 좀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서두르는 듯 제가 진행도 했고요. 또 두서없이 질문이 많았습니다만은 못하신 말씀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알뜰하게 질문 준비하시고 오늘 나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것이 답이다 했던 것이 지금 맞지 않게 된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몇 가지는 여전히 답이다라고 저는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그건 답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근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물론 마음을 바꾸지 말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게 그거지만 사람의 그 기본적인 도리에 속하는 것은 기본은 바꾸지 않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바꾸자.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인식은 그냥 가져가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빨리 바꿀수록 좋다. 바꾸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항상 생각을 바꾸자. 지금 이 시기에 그럼 뭔 생각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집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 좀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있게 앞으로 생각하고 말하자. 좀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이렇게 책임이라는 걸 말할. 자신과 책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깊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물을 둘러싼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주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해답을 내고요. 그야말로 내가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했던 얘기가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를 스스로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도 없이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혼란스럽고 남도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본질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이죠. 해답을 낼 때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한 대답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는 대통령에게만 필요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정당하는 사람, 정치인에게도 필요하고 사회 지식인에게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일반 시민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의 여론이 그 사회의 흐름을, 사회의 방향을 바꿔버리니까요. 네티즌들이 사회의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어쨌든 자기 스스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그게 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의 문화가 높아지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터넷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에서 오고 주고받는 논쟁, 정보 교환되는 정보의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소위 외교관계라든지 안보관계라든지 하는 소위 전략적 방향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 있다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건 꼭 내가 한번 여러분들 권하고 싶어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그 본질적 구조를 제대로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항상 대조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이 지금 좌파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같기도 하며 왜 미국한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꼭 한번 책을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예. 예. 한번 아주 이름 있는 뭐 학자가 쓰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그 한 제야 연구자가 쓴 것인데 그 한번 꼭 좀 그러면 뭐 달리 뭐 이 책 쓴 사람 좋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스피노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지요.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종말을 예보하고 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네티즌들의 힘이 대통령에게도 힘으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양극화 해소를 향한 우리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네티즌 여러분 또 시간을 내주신 대통령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네. 채널들하고 있습니다.